손이 우리 건강의 신호등인 셈인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살펴야 되는지 좀 따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주먹을 꽉 쥐고 있죠. 이거 요즘 많이들 확인하시는 손아귀 힘, 악력인데요.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치매,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손아귀 힘이 좀 빠지면 만성질환이 좀 잘 생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손보다는 사실 다리 근육이 두세 배 많기 때문에 예. 다리 근육이 더 중요는 하지만 네. 다리 근육은 측정을 하려면 굉장히 큰 기계를 가지고 아주 번거롭게 장시간을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손 근육, 악력을 측정하는 건 굉장히 간단하게, 저렴하게,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손아귀 힘은 전체적으로 근육량을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손아귀 힘이 근육량을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과의 관련성도 있어서 사실 손아귀 힘이 떨어지면은 당뇨나 혈압, 심혈관계 질환, 치매까지 위험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영국에서는 무려 300만 명을 대상으로 이 손아귀 힘이 어떤 질환과의 관련성이 있는가를 봤더니 심혈관계 질환뿐만이 아니라 암 발생도 높이고 그다음 결국은 사망도 높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요 손아귀 힘을 이용한 악력을 이용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손아귀 힘이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골밀도도 굉장히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운동도 굉장히 잘하시고 일상생활에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 거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수행 능력도 좋아지고 가장 중요한 거 낙상도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손아귀 힘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 이 내 손아귀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 그 손아귀 힘은 남성인 경우에는 한 30대 초반, 또 여성인 경우는 20대 후반에 가장 최정점을 얻고요. 네, 나이가 들면에 따라서 대개 보면 1년에 한 1kg 정도 압력이 좀 줄어들어서 65세가 되면 아주 최저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악력은 악력기를 가지고 측정을 해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상에서 악력이 떨어지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을 보게 되면은 이 힘이 떨어지게는 뭔가 무거운 물건을 집질 못하잖아요. 집을 때도 막 두두두 떨게 되고요. 또 칼질을 하거나 가위질을 하거나 이럴 때도 좀 불편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머리를 감거나 또 머리빗을 드실 때도 문제로 힘이 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30대의 평균을 기준으로 보면 남성인 경우는 44kg, 또 여성인 경우는 26kg이 정도 평균치거든요. 그래서 점점 줄어들게 따라서 또 여성인 경우에도 남성인 경우 그렇지만 26kg 이하거나 아니면 여성인 경우는 18kg 이하가 되면 이거는 조금 근 감소증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근력을 좀 키워줄 필요가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악력을 측정할 수 있느냐? 네네. 바로 이 악력기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걸 가지고 디지털 악력기인데요. 네. 우리 앞에 나와서 한번 해보실까요? 네. 26kg가 나와야 될 텐데. 네. 잠깐만. 26kg는 평균치고요. 여성인 경우 18kg 이하가 됐을 때 문제가 생기니까요. 자, 팔을 이게 어깨 넓이부터 일단 벌리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벌린 다음에 팔을 약간 돌려주시고요. 지금 세팅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누르고 그다음에 나이를 돼 있고요. 그다음에 스타트를 누른 상태에서 팔을 약간 벌린 상태에서 힘을 줘보세요. 네. 자, 꽉 줘보시고. 꼭 잡는 거. 너무 주면 막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이렇게 해서 딱 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딱 결과를 보여주심. 네. 저는 40kg가 나왔네요. 우와, 대박. 갑자기 힘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인선 씨는 어떻게 나왔어요? 아, 저 26.4. 26.4. 정상이고 평균치였습니다. 네. 다행이야. 오, 이렇게 디지털 악력기를 측정을 해봤는데 집에 디지털 악력기가 없는 분들은 또 어떻게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집에 디지털 악력기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사과 같은 거 자를 때 보면요. 우리 TV에서 많이 봤잖아요. 예. 남성들의 그 손의 힘을 위해서 사과 같은 거 한 번에 이게 딱 잡는 거 있잖아요. 남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잡으면 힘 자랑을 좀 하게 되고요. 여성인 경우는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래서 사과를 한 3분의 1 정도 자른 다음에 그거를 자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들을 한번 평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과. 저는 사과를 쪼갤 수는 없고 뭐 귤 정도 쪼갤 힘밖에 없는데 이거 좀 강화하고 싶거든요. 좀 손님 좀 기르려면 어떤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네, 손목의 힘 또 손아귀의 힘을 기울려면 우리가 악력만 이야기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이것들이 다 위에 쪽에 있는 전환 근이라고 해서요. 우리 손목에서 팔꿈치 같은 있는 근육까지도 같이 키워줘야 되거든요. 자, 손을 이렇게 악력을 꽉 쥘 때 보시면 힘을 주게 되면 어디가 수축이 되죠? 이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 굴곡시켜주는 근육이 수축되고요. 뒤로 이렇게 제게 펴보면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아. 위에 있는 근육들이 이 힘을 받게 되잖아. 그 방향으로 밀리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 악력이라는 것은 요 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반대뼈 같이도 힘도 같이 근력을 아. 키워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악력기죠. 악력기. 예, 악력기는 이 엄지 손가락하고 나머지 손가락을 이렇게 대서 네. 요 간격들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힘을 또 너무 세게 주게 되면 힘이 많이 들어가면 관절에 좀 문제를 생길 수가 있어요. 아. 건초염 같은 게 생길 수 있거든요. 자, 간단하게 집에서 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특별히 좋은 게 이동하면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머니 넣고 가져다니면서. 그렇죠. 지하철에서 할 수도 있고 걸어다니면서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힘을 주되 너무 힘을 주게 되면 여기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온몸이 움직이게 되니까 나중에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파지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한다고 해서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자기 몸에 맞게 해주는 게 좋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요 테니스공이에요. 테니스공? 네. 집안에 테니스공 하나 정도는 누구나 있잖아요. 그쵸, 그쵸. 자,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손을 좀 올려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주먹을 꽉 쥐는 거예요. 자, 쥘 때도 이게 한 10초 정도 쥐게 되는데 어떻게 쥐느냐 하면 이게 방법이 있는데 5초를 누르는데 점점 세게 누르는 거예요. 자, 5초를 하나, 점점 더 세게 둘, 셋, 넷, 다섯 하고 그러고 이 상태에서 5초 정도를 계속 쥐고 있어요. 그럼 부르르 떨리죠. 아파요. 네, 5초 정도 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살짝 5초 정도에서 이렇게 펴보세요. 손이 좀 뭔가 시원한 감이 들죠? 연기 통하는. 그렇죠,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대고 있다가 5초 정도 힘을 점점 눌러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5초를 버텨야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천천히. 네, 악력이 뭐 좀 키워지는 것 같고 피가 상승하는 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얼굴로 공을 쥐는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이 막 더 막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실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손가락을 전체를 이용을 하지만 이게 또 힘이 좋아지면은요 엄지 손가락하고 두 번째 손가락 그걸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엄지 손가락하고 세 번째 손가락 이렇게 놓고 숙련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근력이 더욱 더 개선이 되게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해 줄 거는 수건을 이용하는 수건. 거예요. 캐나다의 어떤 조사를 보면 최대 악력의 30%로 요 악력을 주게 되면은 혈압을 조절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그것들을 응용한 것이 바로 이 손수건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네. 손수건을 잘 동그랗게 이렇게 말아주시고요. 자, 이걸 말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손을 갖다 이렇게 쥐었을 때 손가락이 서로 닿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넓이를 갖다 유지시켜주는 게 좋겠고요. 엄지와 두껍게 엄지가 해주시고요. 닿지 않게? 네, 엄지하고 다른 손가락이 닿지 않게 해주시고 간격을 버리고 그러면 30%는 어느 정도가 되겠느냐 이거죠. 이 상태에서 한 2분 정도 눌러주는데요. 손을 악력을 꽉 쥐게 되면 손가락이 색깔이 변하죠. 하얗게 돼요. 하얗게 변하는 그런 상태가 30%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를 2분 정도 눌러주는 거예요. 2분 정도 콕 눌렀다가 그 다음에 살짝 뛰고 2분 정도, 1분 정도 쉬고 그리고 다시 한번 2분 정도 꽉 눌러주시고 네, 그 다음에 살짝 뛰시고 이렇게 반복을 해서 한 번에 한 세 번 정도 해주시고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요 이 혈압과 이런 것들이 조절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집안에 혈압기 같은 거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이 운동을 해보고 한번 결과를 보시면 또 이 성취감도 좀 있을 테니까 그렇게 단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